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크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계속되는 학기 수양에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또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영혼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워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휼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제일 뒤에 여기에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수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2차 학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1차도 많이 왔는데 2차는 휴가 기간이라 그런지 훨씬 많이 왔습니다. 지금 등록하신 분이 보니까 만 명이 훨씬 넘거든요. 만 명이 넘고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하여튼 많이 왔어요. 제가 언론 보니까 1,700명이 넘던데 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참 많고 오늘 지금 복음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복음 끝나고 상담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수양회도 무사히 갔는데 2차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7차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우리가 욥기 31장을 잠깐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을 읽어보면은 욥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이 욥을 크게 칭찬하시는지 이유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삶의 비결이라는 그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욥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칭찬하셨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서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것은 욥은 그 고대 사람이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은 신앙생활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 시대는 볼 것이 많으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욥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욥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내 눈과 내 귀와 언약을 세웠나니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눈의 중요성을 확실히 아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욥은 왜 이렇게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냐면은 이게 2절에 보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은 뭘 바랐냐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과 산업,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영원한 기업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사인을 탁 하면서 나의 서명 여기에 놓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확고한 태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 만났을 때 자신이 신앙생활 바르게 한 것을 과도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여겨지게 한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의의를 많이 드러냄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간 불의한 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큰 오점이 되는 겁니다. 욥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도 부족한 것은 있었지만은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에 속하고, 그래서 성경 에스겔서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참 잘한 사람으로 들고 있는 것이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세 사람을 들고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31장을 읽어보면은 욥이 먼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먼저 31장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울에 빨랐던가. 욥은 이제 자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행위 속에 허탄한 것이 있고 내 발이 거짓에 빨랐다면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상과 영광이 무엇이겠느냐. 7절에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는
진리 가운데 끊임없이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는 if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만일 내가 이렇게 했다면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던가 이렇게 요보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 옷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또 24절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넣는 내 의라나 봐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쭉 이제 자기를 이렇게 과거를 반추해 가면서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진실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생 동안 꾸준히 아주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향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합니다. 인스턴트 제품도 많고 일회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뭐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꾸준한 것이 아니면은 주님이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시대 보세요. 일회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1994년인가 그때 통계를 보면은 기저귀를 1년에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팔리느냐면 10억 장 정도가 팔렸다고. 94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식으로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제 이렇게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고 하니까 뭔가 꾸준한 모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걸볼때 거기에서 그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은 신앙생활 했다가 기분 안 내키면 신앙생활 안 했다가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신앙은 주님 볼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런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구약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365살까지 살고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참 이게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꾸준하게 동행하는.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청년 여호수아란 말이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짝 가까이 따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가면은 나이 늙은 나 여호수아는 그나 여호수아는 청년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든지 꾸준하고 지속적이 있을 때 그때 그게 이제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이나 세일즈에서 혹은 어떤 기술 분야에서 늘 성공을 거두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체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간관계에 안정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제치고 특정한 상표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같은 식당에 또다시 들르게 되는 것은 신문 배달부 소년, 우유 배달부, 우편 배달부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관성, 꾸준함, 그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꾸준한 것. 그래서 성경 시편 125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과 같도다. 시온 산은 한 곳에 항상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 보더라도 항상 그곳에 있잖아요. 꾸준하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보면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그대로 아주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도다. 근데 시온산은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그 시온산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카타콤이 이제 로마의 지하 무덤인데요. 그래서 소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글에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그림 중에 카타콤 그굴 속에 그게 이제 지하 무덤입니다. 거기에 사람 그래서 오래 살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선한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이 가장 많이 그려져 있는데 체크해 보면 150개 정도 된답니다. 카타콤 안에. 그러니까 그 어두운 그 무덤 굴 속에 살면서도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도 주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50번이나 150개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닷입니다. 닷.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에 닷이 있다고 해요. 소망에 닷. 그 닷이 바로 소망인데요. 영혼의 닷. 몇개 그렸냐면 66개. 그들은 그런 정말 굴 속에, 그 무덤 속에, 거기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지만은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그 소망 가지고 그 속에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것, 이제 그런 것은 믿을 만한데, 욥은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이런 자녀가 10명이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든 그 상황에서도 신앙만은 확고하잖아요.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욥의 신앙의 기본 특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할수 있었냐면은 욥은 아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욥기 1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뭘 아냐면은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생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형제지간을 다 같이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흥겹게 잔치하다 보면 마음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틀어질까 봐 혹시라도 마음이 하나님과 조금 달라졌을까 봐 잔치가 끝나면은 그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 명소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네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런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그걸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원래 진선미인데 지금 미선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다 통하는 식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마음으로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신앙의 비결이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에서는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아주 확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역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제일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 사람 마음이고 붙잡기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추구해 볼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 봅니다. 참 바다는 굉장히 넓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땅 속에도 좀 뚫고 들어가 보지만은 아직 많이 뚫고 못 들어가요.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뭐 하늘에 대해서는 더 캄캄합니다. 많은 건 가지고 뭐 본다고 하지만 그게 제한돼 있고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큰지 몰라요. 그잖아요. 지구상에 생명체들이 많지만은 막상 연구하기 시작하면은 참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하고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릇 된 것이 몰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우리 두뇌가 한 15cm밖에 안 되지만은 이게 두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르는 게 우리 너무 많아요. 신비한 것이 많은데 신비한 것 중에서 제일 신비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마음. 부부 가까이 같이 살지만은 서로 마음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살지만은 자식 마음을 몰라요. 다른 것은 다 파악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시편 64편입니다. 6절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자,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죄악을 도모하며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궁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마음속으로 무슨 궁금이 속에 있는지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람 마음이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은 정말 아주 엄청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넓어지려면 한없이 넓어집니다. 고린도서 6장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음을 탁 좁힐 수 있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을 탁 좁히면요 바늘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바늘도.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마음을 탁 이렇게 닫을 수 있고 교회 향해서도 마음을 탁 닫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바닷가처럼 하심에 바닷가 모래처럼 하심에 사람 마음이 넓어지려면 솔로몬처럼 막 마음이 아주 한없이 넓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활짝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은
넓어지려면 막 하늘처럼 바다처럼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지려면은 한없이 좁아질 수 있고, 이제 부드러워지려면은 가장 부드러운 것보다 더 부드럽게 될 수도 있고, 완고해지면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 막 수십 년 말씀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지 한마디도 안 들어가,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흥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 마음은 굉장히 고귀하게 될 수도 있고, 가장 천박하게 될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은 가장 심오하게 될 수도 있고, 깊이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쪽으로 아주 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천박하고 얕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을 지켜라고, 마음을. 성경 잠언 4장입니다.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 교회 올 때도 문단속 잘하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뭐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지런을 다해서 잘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먼저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음은 이게 가장 치열한 전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나오는 아주 근본 바탕 속에 이게 딱 마음에 의자고 되는, 마음에 의해서. 근데 마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마귀도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은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고, 마귀가 주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딱 들어앉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딱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다니아 삽비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징계로 안 죽입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얼마 감추고 얼마 바쳤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면 죽일 리가 없잖아요. 아주 공개적으로 뻔뻔한 거짓말했기 때문에 징계로 하나님 죽게 했습니다. 사탄이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 그래서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마음은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고, 마귀가 일시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을 주님이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귀가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마음은 전쟁터가 되고, 그래서 서로 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주변 것에 의해서 또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아합은 옆에 이세벨이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이세벨에 충동받아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주님 등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고 마음이 틀어집니다. 텔레비전 많이 보면은 그 텔레비전 때문에 그 마음이 딱 틀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스마트폰 때문에도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부추김 받을 수 있고, 격길로 갈 수 있고, 흐트러질 수 있고, 세상 친구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격길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가세장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대로 마음도 일종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란 포도원이 흘려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장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농산에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농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배후에 마귀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이상한 책을 읽었는데 이 책 때문에 마음이 확 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 마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 마음은 하나님만 딱 아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39절 527페이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기 말씀한 대로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되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주님은 사람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사람 마음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욥이 말했습니다. 자녀 10명이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마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재산 다 치면은 욕하고 욕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좋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처벌하고 했잖아요. 재산 나라고 10명이 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욕하고 저주 안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가족으로 바꾸는데 여보의 몸을 치면 욕하고 죽을 겁니다. 쳐봐, 죽이지 말고 쳐봐 했잖아요. 몸 전체가 병들어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마귀는 사람 마음을 다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귀도 인간 연구하는데 인간 복잡한 거예요. 그 인간 요거 이렇게 딱 요거에서 넘어뜨리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사람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사람 마음을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중에 내가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 당했다. 형제가 간증을 하거든요. 야, 이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 같아.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어요.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당했다. 바울 사도도 속았습니다. 틀림없이 형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형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속이 안 보이니까. 주님만 사람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마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욥도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는 사이에 마음이 너무 흥겨워서 그 속에서 마귀가 잘못된 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의 마음이 흐트러졌을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조심하고 제사드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마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공격합니다.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시대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넣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말이 흩나가거든요.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행동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10장입니다. 10장 20절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침방에서라도, 침방은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마음이 신앙생활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민수기 15장입니다. 15장 39절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또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옷을 끝에 청색끈을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청색끈을 매달으면 청색은 하늘색이니까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청색끈을 귀에 술에 더하라고, 옷 귀에 술에 더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은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마음은 내버려두면요 쉽게 마음이 방종으로, 마음이 그냥 탁 풀어지거든요. 흐트러진다고요.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 눈에는 욕심이 붙어 있습니다.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제 탁 틀어져요. 그러면 방종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마음이 생깁니다. 두 마음. 마음이 오로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두 마음으로 나눠지거든요. 그 성경에서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두 마음. 이 마음이 이제 다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흐트러지면은 이제 두 마음이 갈라지면 그 다음에는 악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악으로.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는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이제 파라오 왕의 공주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하나 둘씩 아내를 맞이하면서 점점 여자가 많이 많아지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들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만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 이방 여인도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기울으면서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딱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여호와,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그 위대한 왕도 마음이 흐트러진 지고 나중에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각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1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니까 이방 여인들이 4절에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9절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스스로 주체가 여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했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주체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시간 지나가면 마음이 부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더러워지면은 신령한 것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잘못되면은 성경이 안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서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 세상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되고 나중에는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큰 징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면은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 섬기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을 이 마음 좀 달라고 하시는 마음을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도 마음과 눈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가까운 사람은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항상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
일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마음과 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을. 그래서 욥은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눈과 언약을 세웠다. 이 마음이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볼 것을 잘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눈과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3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 언약 세우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아주 심각한 겁니다. 언약 깨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욥은 마음과 눈이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귀가 연결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 뭘 듣느냐 하는 것과 이게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마음 지켜야지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느냐 뭘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지켜지고 지켜지지 않는 거니까 마음 지키는 것은 결과적인 건데 그 마음 지키는 마음에서 결국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 행동이 나오는 그 전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나오는 그 전에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그 눈과 귀를 어디에다가 포커스 맞추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눈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째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꾀 좇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은 잘못된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니까 그 뒤는 결과적인 거니까 첫 번째 이게 생각 여기에서부터 차단을 딱 시켜야지 다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무엇을 보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잠언 4장 찾겠습니다. 그 앞에 그 뒤에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23절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5절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나게 하라. 우편이나 좌편이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려면 눈이 바르게 돼야 되고 그러면 마음이 꽉 붙잡혀야 되고 그러려면 마음부 잡히려면 귀를 기울이라. 귀. 그러니까 잘 들어야만 잘 듣는 가운데 마음이 붙잡히고 눈에 붙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바른 데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귀를 잘 붙잡는 게 참 중요한 것이고 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마음이 흐트러지느냐 잘못된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야 될 것을 잘 듣고 볼 것을 잘 보면은 이 마음에 힘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심차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차게 잘할까요? 어떤 사람은 왜 못할까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뭘 듣느냐, 뭘 보느냐, 이것 때문에 모든 결과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상 16, 사무엘상 6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장 13절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로 인해서 법궤가 막 재앙을 내리니까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게 싶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한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법궤가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것까지 좋아하잖아요. 좋았는데 법궤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야, 이 도대체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싶어서 이제 가까이 왔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크게 당합니다. 19절에 베세메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아마 70인을 죽인 게 맞을 겁니다. 5만 70인 아마 여기 가로 쳐놨죠. 70인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으면 그냥 70인 정도 죽인 것 같습니다.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들여다본 거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예요. 우리 시대도 경솔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들여다보지 말 것을 들여다보아서 아주 크게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봐야 될 것도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걸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게 참 눈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욥기 31장에는 그 이하는 다 결과적인 것이고 내가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내가 바른 것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과 언약 세운 것을 다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 우상들 이런 겁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자꾸 사탄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에도 사탄의 깊은 곳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마귀는 이제 요건 괜찮아, 요건 괜찮아 해가지고 점점 사탄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가고 조금의 즐거움 주면서 조금 더 큰 즐거움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문제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됩니까? 절대 우상을 탐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 탐구하다가 그냥 덫에 더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정말 하나가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시편 73편에 말씀한 대로 73편에 저 구원 안 받은 사람 왜 저렇게 잘 돼 갈까? 그걸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야, 참 좋은 집에 사네. 좋은 차 굴리고 다니네. 와, 뭐 저렇게 어떻게 일확천금을 이렇게 돈을 갑자기 저렇게 많이 벌고 저렇게 할까? 자꾸 그걸 보고 부러워하다 보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들어지는 거예요. 동창생 모임에 갔는데 동창하고 교제하다가 나는 초라하게 사는데 친구는 벌써 뭐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거든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아 와가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쳐다볼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술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언 23장에 술은 보지도 말지어다. 술병은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술, 담배 같은 것은 처음부터 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은 가족병이라고 가족. 이 술을 못 거두면은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술이 얽히고 담배가 얽히면은 나쁜 친구들이 얽히게 돼 있고 그리고 죄하고 얽히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부터 보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음녀는 쳐다보지도 말으라고. 이제 이성 문제에 대해서 쳐다보지 말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 딸을 사랑했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게 이제 파혼이 됐고 그 다음에 창기야 가까이 하고 나중에는 그 유명한 들릴라에게 붙잡혀서 눈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이성 쪽에 잘못되게 돌렸기 때문에 눈이 빠져버린 거라고요.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담아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용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하여 어찌 그것이 타지 않겠으며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하여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한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리라. 불을 품에 품고도 옷이 안 타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숯불을 밟고도 나는 발이 안 되겠다. 말은 숯불을 발리 밟으면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사람,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성 문제에서 확실하게 구별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 쳐다보고 남의 조사 보고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 쳐다볼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보더라도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꼭 티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티를. 볼 것이 많은데 왜 그걸 자꾸 보냐 그 말입니다. 그 형제 눈 속에는 티가 보이려면 보통 봐서는 안 보이거든요. 보더라도 막 자세하게 보고 막 자세하게 뚫어봐야 보이잖아요. 볼 게 많은데 왜 그걸 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도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그 짜잘한 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실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잘 보이는 사람은 자기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먼저 보고 쳐다보면은 그게 그 티는 별로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비판을 하고 눈 속에 티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은 반대 세계는 자기 가리키고 있다고. 네가 문제야 하면 자기 쪽에 세계가 옵니다. 자기가 그 문제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이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다가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에 특별히 관계되는 것, 인생 망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들, 잘못된 가르침들, 그런 거 들여다보다가 신앙이 완전히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사울이 왜 망했냐 하면은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에서 어떤 걸 주목했냐 하면 다윗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시기한 것, 이것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439페이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러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그 말이 되게 불쾌했습니다. 사후 다윗은 만만 돌리고 나는 천천만 돌리네. 잘못하면 다윗이 왕되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딱 주목했습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 반성하면 좋은데 다윗을 딱 주목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궁리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인생 내리막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탄은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막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마귀는 뭘 보지 못하게 할까요? 자, 마귀는, 자, 이게, 블레셋 사람, 이게,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려 할 때, 누가 부추겼을까요? 마귀가 부추겼을 겁니다. 별일 없을 거야. 만져도 안 죽을 거야. 뭐, 들여본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근데 호기심이 있으니까 봐. 해가지고, 이제 들여다봐가다가, 보다가, 많이 죽게 되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부추킵니다. 근데 뭘 못 보게 할까요? 제발 다른 건 다 보더라도 성경은 보지 마라 이렇게 부추킵니다. 다른 거 많이 봐. 그런데 성경은 좀 제발 들여다보지 마라. 왜 자꾸 그것만 쳐다보냐? 성경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의 예언 성취, 그건 보지 말으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포르투갈에서 섭씨 47도.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쪽에서 한 1,000명 정도가 폭염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47도. 상상이 안 갑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에 태양이 사람을 태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태운다고. 저는 얼른 그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 앞으로 좋은 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마귀는 복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복음 전도되는 그곳에 관심 안 가지도록,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뤄진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살도록 자꾸 부추기잖아요. 모세가 나이 40살이 됐을 때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귀는 부추길 겁니다. 동족 뭐하러 생각해? 너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인데 너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하는 거 그 무슨 상관이냐? 근데 다윗은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눈이 선한 눈이죠. 바른 눈이지 않습니까? 자, 뭘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14절.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에서 지혜자는 눈이 밝고,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그 머리에 있고. 지혜자는 눈이 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눈이 밝고가 머리에 있고. 자, 히브리 원어에도 머리에 있고입니다. 머리에. 자, 지혜는, 지혜자는 눈이 머리에 있다. 눈이 밝지만은 지혜 없을 수 있잖아요. 눈은 어두운데 지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육신의 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지혜는, 지혜자는 눈이, 눈은 여기에 머리에 있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밝아도 무식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잖아요. 지혜자는 눈이 머리에 있다.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바르게 돼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의 눈은 머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이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제 이 머리에 있는 이 눈으로, 지혜자는 눈이 머리에 있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중요하고 그 생각의 눈으로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너희는 눈을 높여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즉 살아계신 예수님, 교회 머리로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육신의 눈은 멀리 못 봅니다. 믿음의 눈은 멀리 봅니다. 멀리, 멀리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 헬라 말로 이게 이제 데오스잖아요. 데오스, 하나님을 데오스라 하는데 데오스가 원래 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은 하나의 신님, 절대자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인데. 근데 그리스에서는 데오스가 모든 것을 보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고대 운동에서는 하나님을 에리라 했는데 강한 분이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분이고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맞잖아요. 중국에서는 상제, 윗상자 임금세인데 제일 높다는 의미에서 상제라고 썼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한 측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되 정말 멀리 보고 그리고 아주 눈이 큰 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가서 7장입니다. 7장 4절 7장 4절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랏빈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솔로몬이 헤스본 바드랏빈 문 곁에 연못을 큰 거 두 개 팠다고 합니다. 연못 두 개 큰 거 봤는데 그 눈이 그 헤드랏빈 헤브론 헤스본 바드랏빈 문 곁에 연못 같고 눈이 그리 크다고 말입니다. 아가서 4장에는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는데 7장에서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신은 발을 얘기를 하면서 눈이 연못같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 눈이 좋으면 참 좋잖아요. 몽골에서는 이제 엄마가 말합니다. 아버지 오는가 봐라 하니까 이제 저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오고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고 있어요. 그래 알았다 하는데 언제 오는지 아시아 한 2, 3일 지나서 온다고. 눈이 그렇게 좋으니까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보고 있는데 근데 워낙 눈이 좋으니까 아주 멀리까지 보이는데 아버지 오는데 오면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이 좋다는 겁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 하지만 그렇게 눈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좋으면 좋잖아요. 여기에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눈은 비둘기 같은 눈인데 여기 신을 신은 발은 전도하는 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는 눈이 연못 눈 같아. 그러니까 연못 눈 같은 눈은 큰 눈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보는 눈, 영혼의 가치를 보는 눈, 영혼의 중요성을 볼 수 있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고 영혼 건지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그 눈, 그 눈은 연못같이 큰 눈인 거예요. 눈과 언약을 세웠다. 어디에다가 눈이 딱 가야 되냐 하면은 교회를 볼 수 있는 눈,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볼 수 있는 눈, 그 영원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8절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으로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는데 여섯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서랍천사 모습인데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서랍천사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눈이 보면요, 그 8절에 보면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서랍천사는 눈이 안에도 가득하고 주위에도 가득하고 6절에는 끝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눈은 보는 건데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내 생물 서랍천사들은 눈이 많잖아요. 우리에게도 참 좋은 쪽으로 눈이 맞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에 눈이 가득하다, 8절에 안에 눈이 가득하다. 그처럼 자기 속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속을 자꾸 들여다보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보다 자신은 항상 부족한 것이 많은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속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겸손한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속부터 보면요, 내게 형편없는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자기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요. 자기 속을.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는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을 보는 눈, 우리도 저 멀리 있는 전망, 우리가 얼마 후에 주님을 배우게 될 때 나를 위해 어떤 축복이 되어 준비되어 있는지, 영원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서야 될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눈이 뒤에도 가득했지 않습니까? 우리 뒤를 보는 눈,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옥 땔감인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도와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풀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주위. 그러니까 사방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주변에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이 가득하더라. 이 서랍천사들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좋을 겁니다. 여기 욥이 왜 신앙생활을 잘했냐 하면은 그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의 포커스를 하나님 쪽으로 다 고정을 하고, 그리고 그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을 잘 돕는 그런 사람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왜? 그는 눈이 바르게 돼 있었거든요. 그는 바른 것을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마음이 꽉 붙잡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여기 욥기 31장입니다. 31장
그리하면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등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바울서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갔습니다. 다윗도 영원한 기업을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7절에 다윗도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주실 상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원한 산업 이것을 바랐던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매를 담아라는 한 젊은이가 이제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나는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태워줄 수 있겠소? 그 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이제 이 노인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젊은이는 25센트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차비에 보태 쓰세요 했다는 겁니다. 그때 참 친절한 젊은이구먼 하면서 명함을 딱 내주는 겁니다. 하나 주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매를 담은 노인은 매를 담아 고맙네.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명함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명함을 이제 그 노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매를 멜빈 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세 갚겠네 하면서 나는 하워즈 휴저라네 이렇게 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저가 사망이라는 기사와 함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이 하워드 휴저는 영화사,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를 가진 경제계 건물인데 그게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멜빈 다마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메모되어 있으면서 유산의 16분의 1을 준다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가량 된답니다. 그러니까 2천억을 받은 거예요. 차 한번 태워준 것 때문에.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는 죽으면서 인생은 nothing이다. nothing 하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무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온갖 걸 다 해봤는데 무라는 것을 자기가 입으로 계속 고백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그만한 선행과 친절도 이렇게 큰 엄청난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워드 휴저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뭘 바라냐면은 위에서 내리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 몫을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몫을. 시편 119편입니다. 57절. 119편 57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 하나님은 나의 몫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나는 누가 그런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봐서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7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은 금세에서 자기 분깃을 받습니다. 그는 주의 손으로, 여기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얻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배 채우고 재산을 최대한 자녀에게 많이 넘겨주는 그 재미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분깃은 땅에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처럼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분깃과 상급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신앙생활 비결은 크게 세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음 지키고 살 것이냐. 그는 눈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눈과 언약을 세웠다. 내가 뭘 볼 것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들으기 많으니까 뭘 볼 것이냐, 뭘 들을 거냐. 그래서 잘 보고, 볼 것을 잘 보고 들을 걸 잘 듣는 그 사람이 마음이 붙잡히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사람이 영원한 분기,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눈을 좀 크게 뜨고 수양회의 중요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양회가 중요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고 더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도 기뻐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그곳, 하나님 눈길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눈길이 가 있고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기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원교회에서도 하계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찬송가 은혜 찬송 230장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